이 필요한 것만 남겨.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 비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다이 대표입니다. 가구 재배치, 정리, 정돈, 홈스타일링만으로 우리 집을 인테리어 공사한 느낌, 심지어는 이사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정리와 선다이 대표 새로운 인테리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0평대 아파트로 5인 가족이 살고 계시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독특하고 개성있고 분위기 있는 가구 소품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스타일링합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보이는 벽면,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책장은 반대편으로 옮기고요. 안방에 잠자고 있던 고가구를 여기 딱 배치했습니다. 제자리 찾은 듯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잘 보이는 곳,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 이거 딱 보인다 이런 데는요, 이제 포인트 되는 가구를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사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의 아파트 거실 TV가 메인이죠. 하지만 TV 자주 보지 않고 가족과 책 읽고 차 마시는 걸 즐긴다면 옮기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에 TV 옛날처럼 뭐 TV 다 모여가지고 하하호 아닙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는요, 뭐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모이더라도 TV가 아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신박한 정리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TV 볼 때는 보더라도 이 횟수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 메인에 꼭 둘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거실에서 즐겨 하시는 게 독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간에 뭐 딱 이렇게 다용도 테이블 배치해서 이렇게 진짜 온 가족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멀 인테리어 버리는 게 다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 비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기본 정리 방법은 사용 안 하는 것, 낡은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사용하는 것 물건 위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겠지요. 주방 구조 특성상 가구 재배치로 인한 수납 공간 확보는 어렵다? 그럴 리가요. 요 제일 주방 끝에 김치 냉장고 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입니다. 뒷베란다에 있던 깨끗한 수납장을 요곳에 재배치했습니다. 수납 공간 확보했지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계신 액자, 소품 활용, 집을 더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요런 김치 냉장고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요런 거 뭐 묵었는 거, 그리고 뭐 종종 사용하는 거 뭐 아시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잖아요. 꼭 집안에 둘 필요 없으니까 요 뒷베란다로 보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보냈고 선반장도 가져왔으니 뒷베란다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비어있던 베란다 창가 아래에 김치 냉장고 딱 배치하고요. 흰색 철제 선반을 배치, 세제 청소용품을 수납합니다. 가구 재배치만으로 그랬으면서 가구 재배치겠잖아, 그냥 안 산다겠잖아 샀냐고요? 아들 방에 있던 철제 옷걸이를 재배치했습니다. 옷걸이라고요. 또 옷걸이 용도로만 쓸 필요 없지요. 활용했습니다. 나무 선반보다 철제 선반이 뒷베란다에 더 적합합니다. 뒷베란다의 활용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물기 있는 뒷베란다 물건 바닥에 두면 눅눅하게 막 곰팡이 막 뭐 찝찝하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 놓치지 않고 제대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케이블 타이 진짜 제 뭐 가방에 보면 케이블 타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것도 막 길이, 색깔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이지요. 말레지게 하나로 수세미 건조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문 활짝 열고 뒷베란다 입장하세요. 환한 주방에서 요리도 편하게 하세요. 우리 집 공간 컨설팅입니다. 안방입니다. 저희가 뭐 정리 정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정리 수납은 정말 기본입니다. 가지고 계신 가구 요리조리 재배치,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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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더해 이뻐 보이도록 홈스타일링 해드리는 게 저희만의 제일 특기입니다. 안방에 들어섰을 때 뭐 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입구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 이런 거 제일 찝찝하지만 뭐 우리 집에 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뭐 새로운 게 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네, 전부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문 활짝 열리지 않게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 뒤에 있던 고가구 때문에 아이고 옷이 걸려 있으니 잘 보이지 않지만 귀하고 사연이 있어 보이는 가구가 새로 들어온 듯 합니다.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요. 거실에 있던 TV장과 TV를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가구 어디에 재배치했는지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귀한 것이니까 정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입이 떡 하고 네. 자세히 보면 안방에 있었을 때랑 달라진 높이입니다. 분리되는 고가구였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이렇게 배치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 첫인상이 되는 전실 앞에 이 현관문 딱 들어섰을 때 요 입구 이런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요. 이것도 어울릴만한 소품요 위에 이렇게 또 소담소담하게 올려놓고 위에도 또 어울리는 액자 어디서 또 구해왔습니다. 떡하게 또 배치를 해서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 우리 이런 걸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의 가족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정면에 딱하니 배치했습니다. 고가구의 원래 모습 기억나세요? 옷에 가려져서 진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공간 크리에이터의 손을 빌어 이렇게 진짜 멋있게 변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참 보람되는 일이고요. 사실 요즘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마 서울 경기 지경겸 시작했다고 해도 제가 뭐 이 방송이 뭐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만 보시던 분들은 내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진짜 바빠져서 되고 난다 많이 기다리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기다려주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서 침대 재배치로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납 공간 확보. 요 끝에 보이시나요? 장롱 옆에 요 끝에 네 장롱과 벽 사이 죽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들 방에 있던 5단 서랍장 재배치, 많은 옷, 뭐 고가구에 걸려있고 여기 걸려있고 했던 거 다 버릴 수 없는 거 우리에서 좀 버리면 좋겠지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또 성향이나 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수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방에 있는 거 가져와서 많이 수납했습니다. 전 사진을 자세히 보면 라탄 바구니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실에서 보았습니다. 네, 수납 가구 여기 이렇게 쫙 배치했습니다. 진짜 막 낑가져 있던 이 라탄 가구가 요! 이야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좋은 꿈 꾸는 침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들 방이었다가 딸 방이 되는 곳입니다. 가구가 확 바뀌었다. 누나의 유학으로 인한 방 체인지. 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벽하게 가구 재배치 정리 정돈만으로 이사 새 가구 산 기분 팍팍팍팍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선반 서랍 속까지 깨알같이. 다음은 딸 방에서 아들 방이 된 방입니다. 아들 위한 공간 만들기. 기존 아들 책상에 컴퓨터, 거실에 있던 피아노를 최적의 자리에 배치, 거기에 더해 거실에 있던 TV장 3개 중 하나는 안방에 보냈고 나머지 양쪽 두 개를 아들 방에서 활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침대 협탁으로 또 하나는 속옷 양말 서랍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엄마 방에 있던 오래된 향수 뚜껑을 제거하고 디퓨저로 재활용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향수 이거 뚜껑 제거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뚜껑이요.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는 벤치를 이렇게 거의 부르다시피 이렇게 막 제끼가지고 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리가 어쩔 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근이라든지 종이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마감을 해서 뭐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위를 또 이렇게 왜 우리 주사할 듯이 탁 해가지고 탁 부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병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모든 공간, 가구, 물건, 작은 소품 하나까지 공간 크리에이터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 밖에 신발장, 화장실,
밋밋한 화분, 종이 가방으로 리폼까지 정말 모든 거 이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충분히 돋보일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튜브에서는 좀 이쁘게 나오는데 TV에서는 못생기게 나오노? 좀 더 이쁘지 않아? 닌지 몰라 뻔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예쁘게 나오는 거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진짜 좀 이쁘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입니다. 네. 뭐 특별한 앱을 쓰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핸드폰에 카메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카메라로 찍는 거 핸드폰으로 찍으면 일반 카메라보다 뭔가가 좀 이쁘게 나옵니다. 예, 거기다가 이 모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우리 여기 조명과 뭐 이런 지금 이것들이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빨입니다. 게다가 옆에 시네라씨, 박나래씨 두 분 다 진짜 예쁜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입이 턱하이만 막힙니다. 옆에 예쁜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오징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보시는 게 대표님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유튜브에서는 말 잘하는데 거기서 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세요? 막 하는데 아, 여러분들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지만 그래도 이 방송에는 진짜 신자백이잖아요. 이거 몇 번 해봤다고 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말 좀 많이 해야지, 오늘은 똑부러지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 수십 번 묻고 들어가더라도 막상 그것도 들어가면 네,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언젠가 저도 막 빵빵 터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언젠가 이 유튜브 안에서 이 작은 핸드폰 카메라 안에서 이렇게 막 제 맘대로 하듯이 예,
TV 안에서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님 그거 말 좀 많이 하세요. 대표님 사투리 한번 써보세요. 제대로 막 한번 놀아보세요. 자꾸 그 가면 안 돼요. 힘듭니다. 예, 기다려주는 거 우리 구독자님 할 수 있잖아요. 안 기다려도 뭐 저 원래 알잖아요. 추진력 빵빵한 사람이라는 거. 예, 하여튼 뭐 이런 재미 괜찮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됐으니 더 나은 정보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않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몸 건강하시고요. 날이 자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